그 시각 경기도 파주. 메모에서도 자동 음성 지원 애경 씨의 아지트입니다. 비밀번호 방송 안 나가게 했죠, 자기야? 엄청 긴 것 같은데, 비밀번호. 응. 화장 너무 예쁘다, 선생님. 응. 예뻐요? 네. 아주 무슨 매일 정성스럽게 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일주일에 반은 보따리 생활. 손이 덜 가는 것들만 키웠습니다. 그냥 여기가 빈 공간이에요. 그럼 다른 집은 뭐 신발장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뭐 여기다 평상 갖다 놓으신 분들도 있고 다 용도가 다른데 나는 그 아파트라는 그 삭막함을 없애려고 머리를 한참 짜내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시원하고 좋다. 어이구 이뻐라. 혼자 살아도 열정적으로 초라하지 않게 골드미스 시절 김혜경의 철칙이었죠. 홀로 있는 시간도 허투루 보내진 않았습니다. 어머니 사진. 옷은 그리기 어려워서 시작한 누드화 그리기. 어엿한 전시회까지 연 진짜 작가가 됐습니다. 이게 구스타프 크림트의 다나에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거기 원화에는 이 애기가 없어. 애기가 없고 그냥 이렇게 다나에만 이렇게 신화에 나오는 여자거든요. 50년 가까운 연예계 생활에도 값비싼 가방, 사치스러운 보석 하나 없습니다. 모두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자체 스타일링. 이거 별거 아니에요.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이런 티셔츠 같은 거, 또 윗도리 같은 거, 이런 거 긴 거를 밑둥을 탁 자르거든요. 이게 밑둥이야.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하는 것보다 여기다 이런 거 이렇게 하나 달면은 좀 귀엽잖아. 한 세 살 반은 젊어 보이죠.